안녕하십니까. 오늘 패켓 트레이저 533 섹션 2 화면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패켓 트레이저가 실행이 됐을 때 이와 같은 화면에서 우리가 맨 위에 영어로 파일 에디트 옵션 뷰 이런 메뉴들이 있는 이 부분을 메뉴바라고 합니다. 메뉴바, 요 줄을 메뉴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흰색 New, Open, Save 이런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인 툴바라고 합니다. 메인 툴바, 메인 툴바. 그 다음 세 번째, 실제 도면이 여기 표시되고 우리가 이 도면 작업 할 수 있는 공간을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작업 공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선택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또는 글씨를 쓴다거나 또는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요 편지봉투 아이콘들이 있는 이 부분을 오른쪽 툴바, 오른쪽 툴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장비들이 열거되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창들이 있는 이 아래쪽 부분을 버텀 툴바, 즉 뭐 굳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래쪽에 도구들이 있는 그런 것을 버텀 툴바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화면에 대한 그런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패켓 트레이저의 기본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구성되어 있는 도면을 불러다가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은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해 봄으로써 조금 더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실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지금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업창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불러다가 배치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보시면 장비들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요것이 라우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우터를 누르시면 라우터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지만 우리 시험에서 주로 쓰는 것은 번호 281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한 채 작업창에 적당한 부분에 배치를 시킵니다. 두 번째, 이 라우터 밑에 배치된 것은 스위치이므로 스위치를 클릭, 두 번째 스위치라는 장비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 스위치 중에서 주로 쓰는 것이 2960이라는 스위치입니다. 따라서 스위치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바로 라우터 밑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단장치, 즉 PC와 서버를 배치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맨 아래 종단장치 군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PC, 노트북, 서버 이런 장비들의 모양이 보입니다. 우선 맨 앞에 제너릭이라고 하는 이것을 클릭한 채 작업창으로 드래그해서 하나 배치를 시키시고, 두 번째 PC를 하나 더 배치시키기 위해서 제너릭을 다시 누르고 스위치 밑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는 서버를 배치시키겠습니다. 아래쪽에 세 번째 서버 아이콘 클릭한 채 세 번째 종단장치로 배치했습니다. 이와 같이 배치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선을 통해서 이런 장비들을 연결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 이제 UTP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요 스위치를 눌러서 각 종단장치에 선을 연결하는데 스위치는 연결선이 총 24개가 있습니다. 스위치의 포트가 총 24개이므로 여러분들은 차례대로 1번, 2번, 3번을 사용하고 마지막 번호 24번은 위쪽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커넥션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스위치와 PC 종단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선은 세 번째 직선입니다. 클릭하시고 스위치를 누른 다음엔 여기서 번호가 24번까지 나오는데 맨 처음에 Fast Ethernet 0/1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선이 연결된 채 PC의 모니터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Fast Ethernet이라는 노란색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연결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스위치를 다시 한번 직선을 선택해서 스위치를 누르고 이번엔 2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PC의 모니터로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와서 클릭하시면 역시 Fast Ethernet이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스위치를 또 서버로 연결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눌러주시고 24번을 3번을 선택하겠습니다. 3번 선택하시고 서버를 클릭하신 후 Fast Ethernet을 하시면 스위치와 이와 같이 종단장치가 연결되고 스위치 포트 주변에는 포트 번호가 이와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우터와 스위치를 연결할 때 라우터에서 스위치를 연결해도 되고 스위치에서 라우터를 연결해도 좋습니다. 한번 라우터에서 스위치를 연결해 볼 때 라우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번호는 F0/0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래쪽에서 세 번째 선을 선택하신 후 라우터를 누르시면 번호가 0/0과 0/1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Fast Ethernet 0/0을 선택하시고 스위치를 눌러서 24번 포트로 연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도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도면을 작업을 하신 후 일반적이라면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장할 때 우리가 기본 메뉴 줄에서 메뉴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맨 위에 기본 메뉴에서 파일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저장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말입니다.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 파일 이름이 커서가 존재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임의의 이름으로 저장하지만 기본 토폴로지라고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기본 토폴로지 저장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바탕화면 해서 이것을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기본 토폴로지라는 파일이 저장이 되고 마지막 저장 단추를 누름으로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는 오른쪽에 네트워크를 하나 더 구성해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요 라우터에서 시리얼 포트라고 해서 옆에 있는 라우터와 연결할 수 있게끔 환경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라우터를 선택한 후 클릭하시고 요같이 라우터의 피지컬 물리적인 창, 즉 장비의 모습이 나올 때 중간에 우측에 요 스위치 단추가 있습니다. 녹색불이 들어와 있으면 파워가 들어온 것이고 이것을 클릭하면 녹색불이 사라집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녹색불이 없을 때 요 뒤에 보시면 요 모습에서 라우터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4개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한번 포트를 연결하는 것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에서 슬라이더 바를 조금 끌어내리시면 WICET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것을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장비가 바뀐 것이 나옵니다. 요것을 클릭한 채 위에 네 번째 중에서 우측 오른쪽에다가 배치시키면 요 부분에서 바로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연결 설정이 된 것입니다. 연결이 끝나면 반드시 전원을 켜주셔야 됩니다. 전원을 켜주신 후 설정이 끝났으면 라우터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라우터 하나와 스위치 또 PC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아까 했던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 작업창에서 라우터를 누르시고
2811이라고 하는 라우터를 클릭한 채 작업창으로 가져왔습니다. 작업창으로 가져온 후 아래쪽에 스위치를 위해서 또 두 번째 아래쪽에서 두 번째 스위치 장비를 누른 후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2960이라는 스위치를 작업창으로 드래그 했습니다. 세 번째 종단장치 즉 PC를 연결하기 위해서 아래쪽 맨 왼쪽에 클릭하시고 제너릭이라고 하는 것을 우측에다가 스위치 우측에다가 배치했습니다. 자, 역시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커넥션이라고 하는 번개 표시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고 선은 역시 직선 세 번째 거 선택하신 후 스위치를 누르시고 Fast Ethernet 0/0을 선택한 후 PC의 모니터를 클릭해 주시고 Fast Ethernet을 누르십니다. 자, 역시 스위치에서 라우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번엔 스위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선을 선택하시고 스위치를 선택한 후 24번을 선택하시고 위에 라우터를 선택하시면 Fast Ethernet 0/0이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측에 네트워크를 새로 하나 구축을 하셨고 또 이 네트워크와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 연결하기 위해서 라우터와 라우터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 왼쪽에서 라우터를 선정했듯이 오른쪽에 있는 라우터도 클릭하시고 역시 피지컬 창이 나오면 전원을 끄신 후 왼쪽에서 슬라이더 바를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리시면 WICET라는 장비를 눌러서 아래쪽에 나온 요 장비를 역시 같은 위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해서 위에 네 개의 포트 중에서 우측에다가 배치시키고 전원을 켜시면 라우터의 연결 설정이 됐습니다. 설정이 끝나면 닫기 창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요 라우터와 라우터를 연결하는데 반드시 이 라우터와 라우터 중에 한 군데는 DCE 또 DTE라고 하는 시계 모양이 표시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도 한쪽엔 반드시 시계 모양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클럭 레이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기 위해서 한 군데는 시계 모양이 있어야 되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역시 커넥션이라고 하는 요 아이콘을 선택하신 후 커넥션 중에서 여기 시계 모양이 있는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신 후 왼쪽에다가 시계 모양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왼쪽 라우터를 먼저 눌러주시고 시리얼 포트 S0/2/0을 선택하신 후 우측에 라우터를 누르시면 역시 시리얼 포트가 나올 때 0/2/0을 선택하셔서 연결을 끝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은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역시 아까 같은 방법으로 파일 누르시고 Save AS를 누르신 후 이름을 라우터 확장 토폴로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우터 확장 토폴로지라고 이름은 혹시 시험장이라면 이름은 지정해 주고 또는 어떤 특정한 번호로 저장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라우터 확장 토폴로지라고 파일 이름을 정한 후 바탕 화면을 지적하신 후 저장을 누르면 여러분들은 지금 작업하신 이 네트워크가 바탕 화면에 라우터 확장 토폴로지라고 저장이 된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은 작업창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라는 부분을 배우셨습니다.